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02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의 보휘양지는 또 대원성취지는 보궐지는 탄백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469페이지 아미타부처님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시자대비극락도사아미 타하운 불사자비운수난감문하금차사바 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지극지성심원공 발원제이자 각기 보채 이차인연공등 우러러 고하나니 대자 대비 극락으로 인도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제사와 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어느 부채가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 오며 발원드리옵니다. 희년 공덕으로 일체곤안영미소멸사대강건육 정정안과 대평수명장수자손 창성부귀영화만사예의원만용동지대응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오사대 육신강건하이며 육군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부귀영화 누려 지며 모든 일이 여희하여 원만하게 영통하여지이다. 빈궁과 고통은요, 우리가 망상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덕은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이지요. 성실하게 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후덕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러설 때를 생각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이나 재물, 또 의욕도 차츰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만일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요. 결국 우리는 조금씩 비우다가 세상을 떠야 하는 것이고요. 비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받고 채우는 행복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더큰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다음은 이제 영가 축원인데요. 아미타불 불공기도 하고 지장 불공기도에는 영가 축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영가를 기도할 때 축원하는 내용인데요. 동양 대한민국 무척 어주금자
제당 49일폐길길 지신지극지 성심천훈 제자행 효자모모생모인보기소천 모모영가이차이년공흥양대한민국 모모거의주보채금일제당 49일백일기희들맞이하여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영가님을 천거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모모생 모모보채가 법의 자리 마련하고 엎드려 발언하오니 영가께서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아이미타불레 민섭수지묘력 부담명로 측광극나 세계상품상생지대 걱정 근심 어려움에 모든 용생섭수와는 아미타불원력으로 어두운 길 가지 말고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봉 상생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임종을 할 때요,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의혹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잠시라도 망념에 빠지면 마귀에게 포섭이 된다라고 그러나 법신은 본래 청정해서요. 생사의 과보를 받는 일이 없지만 다만 미혹함이 있는 인연들은 이 이치를 깨우치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허망한 집착의 과보를 받는 것이요. 또 집착을 하면 자제로움을 얻을 수 없나니 만일 지금이라도 본래 법신인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중생의 습성에 물들지 않을 것이니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영가축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집착 없는 자유로움 얻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사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0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